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죽음을 생각하시면 어둡고 두렵고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은 드시지 않나요? 사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고 어둡고 두려운 단어로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죽음은 평안과 삼생의 일부인 내생으로 또 다른 삶의 관문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양 문화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척이나 어둡고 무겁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자세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미술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미술에 구체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주제를 다루지 않은 반면 서양에서는 일찍이 중세에서부터 죽음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분석이 아닌 주제 분석 형식을 다룬 미술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작가 박인조의 죽음을 그린 화가들, 순간 속 영혼을 담다입니다. 이 책은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명화 속의 죽음과 연관시키며 작가의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작가는 이 책의 서두에서 죽음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림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인상을 선물한다. 그림은 타인이 겪었던 죽음의 순간에 참여해보고 그가 느꼈을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죽음 이야기를 담은 명화 중에서 24명의 화가의 24점의 그림을 중심으로 죽음, 죽어감, 그리고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물론 작가는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림을 통해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운 죽음에 말을 걸며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1부에 두고 이어지는 2부의 내용은 죽음을 생각하며 알아가는 것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마지막 3부는 누군가의 죽음이 주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삶의 변화에 대해 죽음이 남기고 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각 부의 끝에는 나의 그림 속 죽음 이야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군가의 명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나의 그림을 통해 죽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작가가 의도한 공간입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매 작품마다 작품이 지닌 죽음에 대한 상징, 스토리들을 분석하고 영화의 한 장면이나 실제의 상황을 사례를 얻으러 좀 더 흥미롭고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작품이 내포한 주제에 맞는 작가의 생각과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작가들의 공통점을 해당 소주제에 맞게 선정하였는데요. 이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화가들은 그들의 절친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로 인해 죽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된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가들이 살던 시대의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끔찍한 일들로 인해 죽음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와 같은 시대적 사회상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프란시스 고야, 에드바르 뭉크의 이야기까지 세계 미술의 거장들의 죽음에 관한 작품들을 소개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작품들의 분석과 작가 개인의 경험과 사색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 책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명화들을 소개하거나 죽음에 대한 주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작가 그 자신이 단연간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색하고 연구를 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하게 소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일부 6장에는 노르웨이의 영웅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는 죽음에 대한 작품들도 많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는 죽은 어머니와 소녀라는 작품이 소개됩니다. 죽은 어머니와 어린이에서 보듯 침대 위에 죽은 어머니가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중심은 죽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소녀입니다. 즉 작가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6장에서 뭉크가 겪은 죽음에 대한 많은 경험을 죽은 자인 1인칭적 관점이 아닌 죽음을 목격하고 비통함과 충격적인 슬픔 등을 지니게 될 소녀, 즉 3인칭적 관점으로 소개하며 죽음의 또 다른 면을 담습니다. 그는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영화 와일드의 한 장면을 담담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묘사하며 뭉크의 작품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작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줍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은 다양한 죽음의 작품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여 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가의 글 쓰는 방식으로 인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며 이 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명화를 통해서 죽음에 대하여 사색하고 그 의미를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어떠셨는지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미술 감상과 어둡고 불편하게만 여겨지던 죽음에 대한 주제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미술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런 책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